창세기 6장. 성경에서 제일 무시무시한 얘기가 홍수 얘기하고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가 둘 다 인간들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죽여버린다는 그런 표본으로 다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이 두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하나님은 참으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배웠어도 그리고 상당히 인정했어도 이 두 이 홍수 얘기와 유황불 얘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은 조건적으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그래.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믿는 분들이 다 조건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그 홍수 때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는가를 좀 여러분이 아시면 이게 참, 내가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하는 그것이 그 오해가 풀릴 때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부부간에도 오해가 풀릴 때 속이 시원합니다. 그랬구나. 그런데 가장 심각한 오해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오해가 확 풀리면 하나님도 속이 시원하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 여기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들에게서 뭐가 났다? 딸들이 났다. 참, 그 다음에 이제 보면, 2절 보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의 딸들? 사람의 딸들. 네. 하고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은 그 사람이라는 것은 자,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딸들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뭐 여자를 만들어서 보냈나요? 이 말부터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둘로 나뉘었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 그러면 그럼 그거는 언제부터 나뉘었게? 시작부터 나뉘었습니다. 누구 때부터? 가인과 아벨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로 나뉘었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벨의 후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가? 가인의 후손입니다. 아시겠죠?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의 다른 점은 뭐예요? 그렇죠. 이제 창세기 4장, 바로 이건 여기는 6장입니다. 바로 4장 보면 바로 직전이에요.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가인과 아벨 때부터 꼭 같은 아담과 이브의 후손으로 태어난 두 남자가 서로 분리됐다. 분리돼가지고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말은 결국 유대인들이 계속 누구를 죽였다는 얘기예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유대인들이 선지자를 죽였다는 말과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철저히 조건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사람들이 선지자를 죽였다. 왜 죽였을까? 모든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 왜? 선지자들은 누구를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를 알게 하려고 목숨을 바친 자들이요. 그 선지자들 다 순교했어. 예. 네.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보니까 다 조건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는 역사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다가 다 죽었어.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들이 전하려고 애썼던 예수 그리스도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죽였어. 그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 얘기는 또, 발전을 해가지고, 사울이 누구를 죽여?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스데반을 죽인 사울을 구원해요. 이제 이런 놀라운 그 극명한 대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울과 같은 스데반을 죽인 스데반을 죽였다는 것은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죽인 자기의 원수를 어떻게 구원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가인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영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을 이제 조금 뒤로 가면 신약 성경에 보면 육체라고 부릅니다. 육체 또는 육신이라고. 몸덩어리만 있지 뭐는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냥 육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결국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벨의 후손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 이렇게 해서 정다른 영적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남녀가 부부가 되었다. 그래서 아내를 삼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모든 이방 나라의 이방 여자들 그냥 외모가 이쁘다고 다 어떻게 해요? 네. 왕비로 맞아들였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나라가 타락하게 됐어요. 그 여자들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딸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뭐 어떻게 되었다? 세속화되었다. 아시겠죠? 세속화되었다. 그래서 세속화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음속에 있던 성령이 다 어떻게 잡신들이 들어와서 성령은 있을 곳이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사람의 딸들의 그 세속적 영향을 받아서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어떻게 해요? 현실적이야. 남성들은 뭐예요? 좀 이상적이에요. 현실 좀 떠나서. 이제 그런, 그래가지고 맨날 싸움이 붙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현실 감각이 예민한 여성들이 현실을 좀 떠나 있는 이상형의 남성들을, 남편들을 맨날 어떻게? 굽는 거죠. 긁어 봐야 남자들은 대책이 없어. 이상형의 남자들은. 그러니까, 그건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 현실적으로도 좀, 어떻게, 좀 현실 감각도 좀 있어야 돼. 저는 현실 감각이 상당히 부족해요. 예. 그래서 현실 감각이 아주 뛰어난 아내가 필요하긴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런데, 응? 이상적인 남편이 그냥 현실적으로 변하면 안 돼. 왜? 그 이상 속에 있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사실상 더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 그런 게 다 흐지부지 되고, 그래서 이제 현실, 세속화. 지금 교회는 막 거의 다 세속화 되어 있다는 말이 옳습니다. 다 같이 전반적으로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현상이 마치 뭐예요? 그게 정상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변질되어 있으면 변질이 정상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고민입니다. 나의 신이 나의 신이란 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이게 옛날 번역이 돼서 새 번역을 보면 예, 나의 뭐요? 영이 예.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다툰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음속에 있던 성령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꾸만 악령들을, 잡신들을 받아들여서 세속화되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자꾸만 뭐예요? 충고를 합니다. 너 이래서는 되겠냐? 너 정신 차려. 너 영적 감각이 자꾸 약해지고 있지 않느냐? 네 관심사가 지금 점점 세속적인 것에 네 관심사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것을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 인간을 충고하는 것을 다툰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다툰다 뭐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미워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령을 완전히 저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 그 세속화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자꾸 어떻게 저지하니까 그거를 다툰다는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않으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이렇게 다툴 수는 뭐예요? 없다는 거죠. 여기, 아까 개역한 걸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자,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한글 킹 제임스는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아니한다. 왜? 사람들이 자꾸 뭐예요? 성령을 자꾸 거부하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심으로 강제하시지는 않고 그 사람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거부하면 거부당하여 주시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항상 다투지 않으리니 이는 그 이유는 그도 무엇이라? 육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만나가지고,
이제 부부가 되고 완전히 세속화돼서 그 하나님의 사람 아들들로 시작했던 그들도 뭐가 되어버렸다? 육체가 되어버렸다. 성령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다. 참, 그러니까 하나님은 드디어 이 사람의 딸들은 본래 하나님을 몰랐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마침내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랑 기분이 어떨까? 참 비통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본래 떠났고 그나마 아벨의 후손이 자기를 붙잡고 있었는데, 예, 그 아벨의 후손들마저 어떻게 성령을 거부했다, 이 말입니다. 이 참 비통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그 마음이 어떻게 찢어질 지경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때 그 사랑이 거부당하면 그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성경.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성령을 계속 거부를 해도 하나님은 그동안 꾸준히 어떻게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노력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그들도 뭐가 돼버려서 성령 없는 인간 육체가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영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 속에는 생명이 없다. 모든 인간들이, 그 당시 모든 인간들이, 누구 빼놓고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빼놓고는 모든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뭐 성경이 이게 뭐냐 이게 이건 우화가 아니냐, 그게 요즘 세상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요즘 신학교에 가면 그 신학교에서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풀어줘서 이것이 얼마나 진리인가, 이것이 얼마나 선한 말씀인가, 아름다우냐, 얼마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 주느냐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게? 이 성경이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이거를 따지고 있는 곳이 신학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뭐 이런 거는 그거는 실제로 그랬던다는 얘기가 뭐예요? 아니다. 성경은 창세기는 특별히 창세기는 뭐다? 우화다. 우화. 우화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리석은 얘기라. 그저 옛날에 사람들이 무식할 때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 어리벙벙하게 그냥 적당히 둘러댄 얘기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발전하면 어떻게 돼? 구약 전체가 그렇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교에서도 구약 폐기론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많아요. 네. 제가 벌써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 돌 김용욱 교수가 구약 폐기론을 주장하더라고. 구약 이런 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토론을 한대요. 그래서 그게 어디였는지 모르지만 제가 길을 쓰고 그 토론장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구약 폐 돌 김용욱 교수와 함께 구약 폐기론을 주장하는 교수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된다는 척과 토론을 하는데 구약 폐기는 안 된다는 쪽이 자꾸 밀려. 와, 그래서 제가 보고 참 이게. 그러니까 뭐 가인과 아벨 얘기 뭐 에덴 동산 뭐 이거 다 웃긴다 이거지. 그런데 그런 폐기론자들의 설명이 현대인들의 감각에는 어떻게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그 창세기 1장, 2장, 3장 안에 그 있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리 중에 한 하나처럼 되었다는 이런 깊은 그 얼마나 은혜로운 말인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뭐예요? 모르는 얘기예요. 모르면 그 웃기는 다 어리석은 우화야 사실은. 근데 그 이 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노아 홍수 얘기가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있는 무섭게들 다 죽여버려야지. 그런 얘기로 치면 뭐 폐기론자들의 말이 솔깃할까요, 아닐까요? 그렇게 돼 있어. 그렇게 돼 있어. 마치 자본주의 정신에, 자본주의에 뭐가 빠지면? 사랑이 빠지면. 그거는 사회주의를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게 현실이죠. 자본주의에서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그거를 사회에 환원하고, 예, 나눠주고, 그런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없어지면 자본주의는 망하게 돼 있잖아. 그렇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인간들이 전부 뭐가 됐어? 육체가 되어버렸다.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말은 이게 비참한 말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고깃덩어리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본질적으로, 영적으로는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 죽은 너희를 뭐예요? 살리셨느니라.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죽었어.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래도 그럴지라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그 육체가 된 그 고깃덩어리들은 살아있으나, 밥 먹고 왔다 갔다 하고 살아있으나,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나, 다를 거 뭐예요? 하나도 없을지라도.
이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앞으로 120년을 더 기회를 주고 싶다. 그 사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 이게 숫자를 위한 숫자가 아니고 그 숫자가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완전수라고 그래요. 왜 7이 완전수냐면 하늘과 성경에서 완전의 개념은 뭐냐면 하늘과 땅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거는 하늘과 땅은 지금 분리되어 있어. 땅은 조건적 하나를, 하늘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이게 통일이 돼야 돼, 이제. 통일돼서 하늘도 땅도 모두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나로 돼야 돼. 그게 완전한 거야. 지금 현재는 불완전해.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럴 때 그 삼을 하늘의 상징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땅 몇 방? 사방. 그래서 사방. 그래서 사방, 땅 사방에서 하늘의 삼과 사가 하면 이겼지. 그러면 이것이 완전한 거라. 완전한 거라.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완전수에는 7도 있고 또 뭐도 있게. 12도 있습니다. 12이나 7이나 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상징을 보고. 12는 뭐냐? 3 곱하기 뭐예요? 4는 12다. 그러니까 120년 그러면 뭐예요? 충분한 기간을 주겠다. 이게 은혜의 기간이야. 왜? 다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가 돼버렸지만 그래도 나는 뭐예요? 내 사랑을 당장 거두어버릴 수가 없구나. 그래도 나는 기다릴 것이다. 그것이 120년이라는 그 숫자가 상징하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120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실제로 120년이라도 하나님이 120년이라는 기간을 선택한 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완전 숫자냐면 144입니다. 여러분 144 알아요? 네? 성경에 144 나와요? 14만 4천. 그게 144에다가 동그라미 3개 붙이면 14만 4천이야. 아시죠? 동그라미 3개는 무리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4만 4, 144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144가 나와요? 이 12에서는 12 곱하기 12는 144. 그럼 이게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12 곱하기 12는 뭐예요? 완전하고 또 완전한 사람들을 144. 거기다가 천 동그라미 세 개를 붙이면 완전하고 완전한 무리들 이런 뜻이 정확하게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완전하고 완전한 무리는 어떤 무리예요?
제가 다 설명했잖아요. 뭐냐면 나는 철저히 조건적인 죄인이지만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맞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서 나와 예수님이 영적으로 하나가 된 상태라면 그것이 나는 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불완전해 안에 불완전해.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불완전하지만 아직도 내가 조건적으로 실수를 하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나를 완전하다고 나를 보고 너는 14만 4천 중에 하나다라고 말해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불완전해도 완전하다고 여겨주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그 여겨주신다는 강의를 듣고 그렇게 감동을 받아도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때 한 시간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전부가 다 하나가 되어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언제, 어느 곳에서나 다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그 말씀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 자, 120년이 되리라. 자,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제 하나님의 영이 다 떠나버렸어도, 그들이 육체가 되었어도, 앞으로 충분한 기간 동안을 하나님이 더, 뭐요, 은혜를 베풀겠다는 얘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아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심을 어떻게 계속 전하고 설득하겠다는 얘기야. 자, 4절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얘기해봐야 이게 다 가설들일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뇌리에서 금방 사라져버릴 거고 저도 뭐 별로 취미 없어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 뭐 거인이 누구냐 이거 연구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사악함이 세상에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구상이 계속해서 어떻게 악할 뿐이야. 성령은 이제는 뭐요? 완전히 없고 이 악령들이 주는 이 조건적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사로잡혔다. 그러니까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완전히 뭐예요? 뭐 당했다? 거부당했다. 다시 말하면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뭐예요? 등을 돌리고 떠났다.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들이 다 자기가 지은 인간들이 다 떠나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뭐요? 후회하셨어요. 그 일이 그의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비통케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통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비통이다, 비통케 하셨다는 말이 있는데도 이 말은 안 보고 하나님이 열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그렇게 접근하는 벌써 전제부터 완전히 달라. 아시겠죠? 하나님 마음이 비통했대. 자, 여기에 후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후회라는 말이 뭘까? 다른 성경에 한번 보시면 한탄하사 마음에 뭐요? 근심하시고. 후회라는 말 이게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또 다른 성경 한번 봅시다. 후회하시며 아파하셨다. 내가 이 땅에다 사람을 왜 만들어 놓았던가 하시면서 한탄하셨다. 자, 제일 정확하다고 여겨지는 킹 제임스 보면 뭐냐면, 아, 이게 후회라는 말이 repent. 내가 왜 사람을 지었던가.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뭐예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그럼 하나님이 진짜 후회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후회를 하나님이 할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번역들이 다 좀 나빠요. 뭐냐면, 여러분, 그 사랑하는 아들이, 아들이, 아, 참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엄마, 아빠 말도 잘 듣고 들었는데, 그 없는 돈 다 긁어가지고 서울에 유학을 보냈더니, 방학 때 돌아와가지고, 아, 이 아들이 절도범으로 어떻게 경찰에 체포됐대. 그 아들이 서울에 가 있는 동안에 아들이 뭐예요? 깡패들하고 울려가지고 애가 변질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 엄마가 답답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 자식아. 네가 감옥에 있을 바야 내가 대신 감옥에 있어야 되겠다. 고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너를 왜 낳았던고? 그런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진짜 내가 너를 왜 낳았던가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잖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좀 보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런 말입니다. 한탄하사, 이런 말이. 또는 후회하사, 이런 말이.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아, 여기에는 it grieved him at his heart.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심장에 이 일들이 그 자기가 만든 그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뭐예요? 등을 돌리고 떠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그리브하게 했다. 말입니다. 그리브. 그리브를 비통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이 그리브라는 단어는
왜 이게 비통으로 번역을 했냐, 고통으로 번역을 했냐 하면, 우리 한국말에는 이 grieve라는 단어가 좀, 조금 어색해요. 이 grieve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미국에 가도 grieve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grieve라는 단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먼저 떠나보내고 부인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여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she is in grieving 이라고 합니다. 지금 grieving 하는 중에 있다. 그거는 고통 중에 있다. 하는 말과 유사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떠나보낸 그런 상황을 그리빙이라고 그럽니다. 고통만이 아니라 그 고통의 이유가 사랑하는 자로부터 어떻게 분리된 고통을 그리빙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고통이면 그냥 페인이죠, 뭐. 에이크, 페인, 뭐, 다른 단어가 많은데. 그리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고 있다, 지금? 심히 그리빙 하고 있다. 는 말은 그 사랑하던 자녀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났으니 누구한테로 가버렸어? 예, 사단한테로 가버렸어. 생명으로부터 어디로 가버렸어? 사망으로 가버렸어. 저거 이제 죽은 거야, 쟤들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파. 그래서 이 그리빙의 그 고통이, 이제 우리 한국말로 하면 아주 비슷한 말이 있는데, 그리움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그리하니까 그리워한다는 뜻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마저 그런 걸, 그래서 여러분, 그리워하는 고통 그거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예? 네? 그리워하는 고통. 저는 한번 해봤어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거 참 심히 고통스럽죠. 그런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맺어졌단 말이에요. 그건 전 너무 바빠. 저는 미국, 한국을 막 오가면서, 그리고 뭐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혼인신고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혼인신고를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요즘 말로 속전속결입니다. 왜? 속전속결을 하지 않으면 이게 깨질 가능성도 있다. 왜? 말들이 뭐예요? 이 대한민국은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또 그때 뭐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어. 이미 눈치를 채고. 그래서 안 되겠다. 누가 아무리 반대를 하건 말건 나는 내 마음은 뭐예요? 정해진 거야. 속전속결. 후닥닥. 후닥닥 했습니다. 그래서 미 대사관에 가가지고 혼인신고를 딱 했어. 근데 혼인신고를 하면 집사람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도 혼인신고를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종로구청 대사관 바로 옆에 종로구청 있잖아. 그래서 혼인신고를 했어. 그러다가 기자한테 들켜버렸어. 아, 기자가 전화.
혼인신고 하는 거 봤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뷰 하자는 거야. 그래서 나 그런 거 안 한다. 인터뷰를 안 해주시면 추측으로 쓰겠습니다. 어떻게? 추측으로 쓰면 이거 더 골치 아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그 유명 여성 잡지에 그냥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주제가 아니고. 그럼 혼인신고를 해놓고 나는 뭐예요? 또 미국을 가서 가야 돼. 미국으로 가서 또 미국 각지를 댕기면서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서도 초청이 있고, 예? 그것도 독일을. 그러니까 한국을 한번 떠나면 한 4개월 내지 5개월 못 돌아와. 와, 죽겠대요. 그리워서. 그리웠어. 근데 그거는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있는데도 그리움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게 죽으면 얼마나 더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하나님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자, 이제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거는 참 번역이 뭐예요? 너무너무 시시한 번역이요. 너무너무 약한 번역. 하나님의 그 고통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번역. 근심하시고. 자,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어떻게? 썰어버리되. 자, 하나님은 지금 홍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홍수가 있을 수 있을까? 이제 창세기 1장을 보면, 지구가 창조되는 이 공간은 본래 뭐로 덮여 있었습니까?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물로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구를 창조하면서 이제 땅 속에도 뭐예요? 물 있잖아요. 땅 속에도 바다 있게 없게. 바다 있고 강도 있고 다 있어요. 자, 그래서 뭐 하늘 위에 있는 거를 윗물이라 그러고 아랫물이라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홍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윗물이 아랫물 막 땅에서도 막 물이 솟아나고 막 위에서도 막 물이 쏟아지고. 그래서 홍수 때 그 물이 다 쏟아져가 지금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지금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홍수 이전에는 이 물층이 쫙 쌓여 있어가지고 그 햇볕이 오면 물이 데펴져서 온 지구 곳곳에 뭐예요? 아주 온도가 탁 균일하고, 예? 그래가지고 온 지구가 정말 풍성하였다. 그래서 뭐 공룡도 살 수 있었고, 뭐 이제 나오죠. 근데 이제 이게 없어지니까, 그렇죠? 이제는 각 지역마다 기온이 천차만별이야.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었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물을 나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물을 나누어야 뭐가 나온다? 궁창, 공간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공간 내에 지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을 가르시지 않았으면 지구는 창조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상표, 트레이드마크는 뭐예요? 물 가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물을 가르세요. 하나님이 나는 물을 가르고 지구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 물을 가르십니다. 그게 언제예요? 홍해 가를 때입니다. 아시겠죠? 그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끌어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모세냐? 아니다. 누구다? 모세를 선택하고 너희를 이집트로부터 인도해내신 여호와, 물을 가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홍해에 탁 데려가서 어떻게 물을 쫙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하나님 물을 가르는 분이에요. 그럼 지금은 물이 없어요. 그렇죠? 왜 없어요?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물을 아직도 가르고 있다면 아직도 정말 이 지구는 진짜로 그 당시 지구겠지. 지금처럼 막 사막이 있고 막 산이 있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뭐, 그 당시엔 태풍도 없고, 막, 참으로 이상적이었던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이 하나님 보고 이제 뭐라 그래요? 웃기지 마라. 우리는 당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뭐예요? 모르겠다. 하나님이 뭘 하나님이 있겠냐? 이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뭐예요? 무시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들 마음속에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뭐 물을 가르고 궁창을 내서 땅을 창조하셨다. 웃기지 마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거부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하는데 하나님은 거부하면 뭐예요? 거부당하여 그들의 선택권을 존중하시는 분이니까 거부하면 거부당하여 주시는 분이야. 뭐 지금도 거부당하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윗물과 아랫물을 다 지금 제자리에 있도록 유지시키고 있는데 이게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거부하면 하나님 가야 떠나야지. 그렇죠? 떠나면 어떻게 돼? 홍수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벌써 인간은 자기를 떠났지만 그래도 충분한 시간, 곧 120년을 유지시켜 주겠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홍수는 언제 나야 돼?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을 때 홍수가 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래도 내가 유지하고 유지한다 이거죠.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정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으나 결국은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노아 보고 뭐를 만들라 그랬습니까?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왜? 지금 하나님은 거부당하고 그 물을 유지하고 있는 윗물과 아랫물을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힘까지도 거부당했으니까 그거를 거두시면 홍수는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래도 노아 식구는 뭐예요? 노아 식구들은 그거 다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 이 물을 가르고 있는 하나님을 모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가 다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면 어떻게? 홍수는 필연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홍수가 날 것이다. 노아야, 뭐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 방주를 만들고 네가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 사람들, 자기를 떠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단 몇 명이라도 어떻게 방주로 들어오게 해서 그들을 살리라. 그리고 동물들도 다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이 뭐 애니멀 새끼도 안 되겠다. 내가 저 있는 물을 뭐요? 내가 다 쓰려 죽여버리고. 그렇게 보면 그 보는 입장부터 벌써 뭐요? 틀렸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그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어떻게 쓸어버리되. 네. 자, 그래서 이게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무시무시한 말을 했는데 여기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예요?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이 말을 여러분 아주 이 말도 더럽게 번역이 됐어요. 아시겠죠? 이 말을 그냥 이렇게 문자로 받아들이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죄 많은 새끼들은 뭐요? 확 썰어버리고 노아한테만 은혜를 베풀게요. 왜? 이 노아는 내 말 잘 들었으니까. 이런 뜻으로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건 아니잖아. 아니야. 자,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을 찾아봤어요. 아, 여기서 보고.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건 더 유치해, 솔직히 말해서. 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역시 킹 제임스가 더 정확하다는 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뭐요? 찾았더라. 이게 올바른 번역입니다. 네. 자, 이거를 영어로 보면 But, 그러나 하나님이 쓸어버려다 했지만 그러나 노아는 뭐예요? 노아는 found, 발견했다, 보았다. 뭐를 보았다? 은혜를 보았다. 어디에서?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받다. 이건 무슨 말일까? 눈에서 은혜를 받다. 노아는 보았다. 뭐를? 은혜를 보았다. 어디에 나타난 은혜? 하나님의 눈에서. 그 말은 뭘까? 하나님은 눈물 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하면서. 응? 하나님의 눈에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요? 은혜는 사랑이요. 그 불쌍한 자기를 떠난 이미 사망으로 가버린 죄인들이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와서 하나님은 비통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래서 노아는 우리 하나님은 역시 그런 방주에 아무리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오는 죄인들도 역시 사랑하시는군. 그것을 노아는 봤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면 여러분 홍수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까지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열받아서 다 죽여버렸다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저는 한 말이 뭐예요? 없어요. 한 말이 없어.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을 좋아하느냐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듣고 화를 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뭐, 할 수 없죠. 그래서, 자, 이제 이것이, 이것이 왜 그 당시 홍수가 날 수밖에 없었더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죄인들, 말 안 듣는 놈들은 다 싸그리 죽이기 위하여, 화가 나서 죽이기 위하여 홍수를 의도적으로 나게 하신 것이 아니다 라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켜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心。
참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생기라는 힘을 주십니다. 그 생기가 바로 우리들에게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오해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생명을 생명의 말씀을 무서운 말씀, 곧 우리를 죽이는 사망의 말씀으로 오해하고 두려워하며 정말 그 신앙생활 자체가 스트레스로 변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노아의 그 홍수의 이야기를 읽기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잃지 않으시려고 노력하셨고 우리가 떠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정말 스미는 그 눈물을 보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한 번 더 재확인한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에도 이 홍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역시 무조건적 사랑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속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의 변질되고 꺼져버린 유전자들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켜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치유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